박보진님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잼나네요. 아, 우리 단분지님 감사드립니다. 아, 왜냐면 나도 나가서 막 실장님이랑도 얘기하고 해봤는데 첫 방송이니까 이렇게 보내주는 게 딱 서로한테 위민인 것 같아가지고. 어, 서아야 조심히 가고. 어, 아, 뒷담화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왔네 바로. 아이씨. 어, 그래, 팬가입 좀 해라. 어, 추운데 힘내긴. 너나. 어이, 깜짝이야. 우리는 그러면 여자친구가 손난로 가져다 줄까 이러네. 가져오면은 확 찍어달라. 네, 확실히 BJ 만나는 것보다 일반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 장단점이 있는데.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제 오늘 들어가면 이제 야방 무새들이 더 나가자 나가자. 근데 그럴것다 하다. 이승이 조회수 좀 나오나? 아, 근데 뭔가 오늘 야방 출발할 때 단무지님이 딱 풍선 졸라 쏴주고 출발하니까 뭔가 사람이 좀 텐션이 업이 돼가지고. 1시간 전 847회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 많이 춥네요. 유상무. 아, 스컬이 형 전화 한번 해볼까? 갑자기 생각났어. 만약에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대박인데. 야마! 희철이 형도 요즘에 진짜 자주 봐가지고. 오케이. 부재중 찍혔으니까. 아우, 조실장님하고 야방하니까 야방도 잘 되네. 어? 아, 진짜로. 아, 근데 딴 게 좋은 게 아니고 방송에서 안 보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카드 계산 뭐 그다음에 뭐 카메라 됈 배터리 막 이런 거를 옆에서 다 해주니까 나는 방송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게 되게 좋아. 어. 자주 나오셔야죠. 에? 자주 나오셔야. 아니, 나 1월에 자꾸 힘드는데 자꾸 그러네. 이제 시작인데. 2년 농사깁니다. 우리 다음 야방 이번 주 금요일? 네. 내일이 레이샤 고은이랑 해리 게스트, 목요일이 그 한 게임 하고, 아, 목요일날 다나냥이랑 조개구이 먹어야 되나? 그 다음에 금요일이 야방. 네. 금요일날 한 번 더 있습니다. 좀 목도리 하고 오려고요. 김학이랑. 막상 같이 야방이니까 어때요? 아. 쉽지 않죠? 아, 진짜 쉽지 않아요. 저희,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아, 네, 170개 감사드립니다. 단무지. 감사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계속 똑같은 데 돌고 돌다 보면 어지러워. 그러면은 가게 상점에 알바하시는 분들이 계속 쳐다봐요.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뺑뺑 도나. 쳐다만 보면 땡큐지. 조실장이 차 있어. 조실장 옷 사줘. 아 이거 두꺼운 옷이 괜찮습니다. 벌써부터.
아 이거 옷이 두꺼워요 생각보다. 아 우리 단무지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조실장님 아 추워 보인다고. 단무지님 덕분에 오늘 텐션 많이 업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맘 천에. 그래 천에. 아, 뭐하지? 이 시간 되면 우선 봅시다.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막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긴 하죠, 지나가면서. 아, 엄청 많이 알아봐요. 저번에 그거 웃겼는데 최근에 방송 대상 때 알아봤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말 못 걸었다고. 아니, 사람이 무서워했나. 붉은 곰인 줄 알았지. 들어가자고? 아 근데 나온 김에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또 텐션 떨어질 것 같고 조금만 한 바퀴 더 돌아볼게요. 워낙 야방을 안 하니까 시청자들이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 옛날에는 못 들어가서 조지자 막 이랬는데 시청자들이 야야 이 새끼 너무 하지마 빨리 들어가라고 해. 이 새끼 이거 한번 했다가 몸살 난다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도 그게 두려워요 지금. 어? 그때 열심히 했잖아. 안 나온다고 하실까 봐. 아 힘들어. 감기 걸려 핑계 대고 막. 와, 밤내기 훨씬 좋다. 아, 알겠어요. 좀만 한 바퀴만 돌게, 한 바퀴만. 혹시 모르니까. 근데 원래 가로수길은 9시 넘어가면은 세로수길로 넘어가거나, 나 강남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돌아야 돼요. 3년 전에 최구님 따라서 패딩 샀었는데 오늘 입고 방송하시네요. 진짜? 아 우리 단무진이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1월달 쉬려고요. 아 아니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게요. 정진우님이 아 진우형 그거 맞아. 배고프긴 하다. 근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배가 고프기보다 뭔가 입이 텁텁해져가지고 입맛은 좀 사라져. 아 진짜 한산해지긴 했나요? 평일이라 그런가 더. 여기 뭐 순찰 뭐 아니지. 나온 김에 식사하고 들어가자고요? 조시장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가로수길 오면은? 저는 가로수길을 거의 안 와봤기 때문에. 어. 옛날 같으면 밥트 넣고 할 타임이. 그치. 옛날에는. 가볍게 산책 중인데 보라 2위네 이러네. 보라 1위가 누군데? 그래도 2위야? 진짜 보라 진짜 사람 없구나. 지금 2600명인데 수빈이래. 수빈이 만나 웃기겠다. 세준님 감사합니다. 왜? 1위는 스타고 2위는 아, 스타네. 여자한테 카톡 왔네? 누구야? 같이 일했던. 아니 누군데 놀러오래. 아 전 사무실. 아 진짜. 와.
뭔가 보라 볼 것 없다 그러니까 좀 의무감에 방송하게 되네. 여기서 끄면 다 볼 거 없다고 난리 나니까 또. 이러다가 진짜 미친 듯이 하나 나타나면은 진짜 대박인데. 어? 이러다가 또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이수민 찾기. 이수민 집에 갔지. 이수민 한 번 더 만나면 절친각이다. 와. 옷 이쁜 거 맞네. 나중에 옷도 하나 사야 되는데. 쇼핑도 한번 해야 돼. 쇼핑도 안 하면. 아. 야방인데 2시간이나 지각을 하다니 누가 2시간이나 지각을 해? 서집사? 저요. 아 오늘? 에휴 다시 보기로 보면 되지. 엘리니 고마워요. 무슨 지각 같은 게 어딨어. 야방은 항상 의외의 기대감이 있어. 그런 건 있지. 갑자기 막 이수민 튀어나오고 이래버리니까 그런 기대감은 있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지. 아, 그래 우리 그럼 나온 김에 밥이나 먹을까요? 밖에서? 혹시 모르니까 집에 들어가면 또 그럽시다. 여러분들 혹시 몰라요. 지금 집에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밥이나 먹다 보면 혹시 모르잖아. 아 모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에서 밥 먹다 보면 또 뭐 근처에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먹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집 가면 또 뭐 먹게요. 오늘 별풍이 많이 안 터져서 분식 먹으려고요. 네, 라면. 배달밥 지겨워. 아이고 세웅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밥 먹으라고 우리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푸름이야 푸름이야. 차돌박이? 그래도 1층에서 먹어야 돼. 아, 근데 1층에서 먹어야 돼. 왜 1층에서 먹어야 되냐면 1층에서 먹다가 유튜브 각도 잡을 수 있거든. 갑자기 사람 튀어나와. 꿀잼다. 실장님, 생각보다 체력 안 좋노? 아, 식상해. 고맙습니다. 아니, 고작 4시간 했는데 지금 막 지치면 안 됩니다. 예? 조실장님. 카메라도 안 드셨잖아요, 오늘.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아, 식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이미 자꾸 굳어가요. 여기가 너무 굳어가. 대표님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힘드는데. 여기 이거 해야 돼요. 마스크 해야 돼요. 여기가 너무 쌈까이여가지고. 자네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별표 수수님이 별풍선 그치.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V 감사합니다. 와 우리 식사 다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사람 많다. 장사 잘 되노? 그쵸 원래 따라만 다니고 말 나도 계속 말하는 거 어른데. 폴리스. 여기 가면은 삼겹살집이 있어 1층에. 그 들어가면은 충전기 좀 충전해야 돼. 진짜 근데 조실장이 돼버렸네. 고정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아 잠깐만 사람이 좀 많네. 아 그 많으면은 방송 찍기 좀 힘들어. 아.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단무지님 식사에 감사합니다. 아, 저기 삼겹살집 있죠. 외롭진 않네. 같이 하니까. 근데 어? 매일 혼자서 오셨던 거잖아요. 그쵸. 옛날에 뭐 지우니까. 외롭진 않네. 아. 어. 장갑을 꼈는데 더 추운 거 같아. 손가락 여기 없거든요. 손 이렇게 빨개져. 아, 근데 체력 보니까 이 양반인가 안 되겠네. 나 완전 저지 체력 됐지, 진짜. 와. 삼지창님이 별풍선. 아이고, 삼지창님 고맙습니다. 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삼겹살 가격도 저렴하고. 사람 많아. 너 어디 가나 많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먹자. 아, 고맙습니다. 아야야야야. 아, 수고해, 고맙습니다. 요 가방을 수여하고 요 여기다가 내려.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훈저격수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훈김수매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김치찌개 먹을래요? 아니면 삼겹살 먹을래요? 폴티세븐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김치찌개 넣자. 별풍수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대구풍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단무지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시장에 감사합니다.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훈저격수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태양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훈동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훈어라지롱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비에르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으르공시리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대구푸우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별표수수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자네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최보레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경미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청성이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대구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지우기 중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한회사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이토웰브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별표수수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최고래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부장님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대구푸우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리비아 게롤트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팔년조 80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듀콩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정 검은색 하트 사슴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별표수수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쿤 대국장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최보레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K-다린스타즈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노리님이 별풍선 자자 존니 언니 나온 거 맞다 봐. 주변에 가로수길에 뭐 방송하는 BJ 없나? 한번 하면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빵빵 무지개 길어지는 것 같아요.
박사 방송 켰어? 그래 박사한테 한번 가보자. 아 주세요 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네. 오 화면 잘 나오네. 괜찮네. 와, 300명 넘어간다. 첫 방송인데. 아, 사실 내가 방종하는 게 최고긴 한데. 아니다, 저는 밥은 먹을게. 와, 팬가 예뻐. 미쳤다. 역대급 첫 방송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게 최고라니까. 진짜 엔터고 지랄 뭐 아무것도 없어. 뭐, 나 아까 그 말이 너무 웃겼어. 엔터인데 분석해준다고. 지랄들하네. 분석은 인방 걔네들한테 맡겨. 걔네들이 분석 제일 잘해. 와. 풍선 이렇게도 많았다고? 아니, 다들 이렇게 충전이 많이 돼 있었다고? 뭐야. 풍들이 다들 있으셨었네. 와, 장난 없어. 야, 팬클럽 100명 넘어가. 와. 와. 야, 역대급인데? 왜? 우리도 터졌어? 아이고, 우리 리스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리스님 반찬 나왔거든. 야, 잘 먹겠습니다. 굿굿 좋아. 나와 플랫님이 별풍선 100여 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최근업. 마왕님 최근업께 감사합니다. 누구? 마왕님. 아 우리 마왕님 또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100개 아 100개래 최군계 쏘신 분들은 풍선 쏘시고 그 채팅해 주세요. 댓글 드릴게요. 아 예, 댓글 드린다. 퀵뷰 드릴게요. 마왕님도 지금 최군계 주셨으니까 이제 퀵뷰 줄 수 있거든요. 밥 먹기 전에. 마왕님 채팅해 주세요. 채팅해 주시면 이제 퀵뷰 드릴게요. 아, 우리 단무지님도 드릴게요. 나와 플랫님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군단초님이 별풍선 17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추워. 뭐야. 아니, 거기 죽을 때야. 조만간 이름이
와, 우리 조망하니 우체국에 공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망하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최고 흥해라라고. 아이고 조망하님도 감사드립니다. 조망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조망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아님이 최고님이 언제든 부르면 간대요. 안 통해, 안 믿어. 어, 이 노래도 좋은데. 계속. 샤크라의 한. 맛있겠어요. 와우. 와, 귀가 나네. 와, 귀가 막히네. 아, 케이티선택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한잔 하라고요? 소주? 아, 또, 아, 아니야. 오늘 같은 날은 뭐 깔끔하게 밥 먹고 들어갈 거야. 어, 170개 묻혔다고? 누가? 어떤 분이야? 아, 태성택스님. 태성택스님, 채팅해주세요. 식비 드릴게요. 태성택스님, 채팅해주시면 킥비 드릴게요. 채팅해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네, 여깄다. 170개를 주시면은 킥비를 꽉! 라면 사리 하나 먹을래? 네. 사장님! 네. 라면 사리 하나 먹을게요. 네. 아,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얼큰 달달하다. 와, 흥미봐. 호샷이 기능을 꺼야 돼, 밥 먹을 때는. 아, 이렇게 먹어야 좋다. 리얼하게. 어, 맛있다. KCM 운영이에게. 아닌가? 흑백 사진인가? 진짜 말할까? 뭘 봐?
이 집은 잘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는데 그때 제가 포인트 시작했어. 그게 포인트 시작했어. 하루 스케일 24시 통 돼지찌개집. 옛날 소세지. 완전 아,
네. 기가 막히다. 감사합니다. 와, 진하다. 국물이요? 응. 다 졸아가지고 면 때문에. 좋다, 그래. 확실히 따뜻한 걸 먹으니까 다 풀리는 거야. 유튜브님 채팅하시면은 스키크 선물 드릴게요. 채팅해주세요. 와, 기가 막히다. 이거 하나 더 없나? 사장님! 이거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까 원래 여기 안으로 했어. 와, 진짜 맛있다. 민건이 또 박사방 가서 어그럽거냐?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땀난다, 땀나.
이번 주 금요일 야방도 이렇게 하시죠. 네. 운동 끝나고 샵 갈 시간이 없는데. 근데 샵이 그렇게 필요한가 싶어. 야방 할 때는 어차피 추워가지고. 내일은 레이샤 게스트. 현타 옵니다.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졸려, 졸려. 바닥, 바닥. 우리가 제일 늦게 왔는데, 제일 빨리 가. 계산 좀 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7,000원. 둘이 먹고 17,000원. 17,000원. 170개. 와. 한 대 펴야지. 어, 잘 먹었네. 잘 먹었어. 아. 포샷이 다시 넣어드려. 아. 피워 마시자. 아, 잘 먹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뭐라고? 최군님, 저 최군님 따라다니면서 방송 배우고 싶어요.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달에 200만 내, 그러면. 진짜 잘 먹었다. 예전에 명수 형이 내가 똑같이 형님 저 방송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200만 가져와. 예? 200이면 돼. 싸게 해주는 거야. 빨리 가져와. 예. 입금하겠습니다. 명수야. 전 택시 타고 방송할게요.
집에 가서 실방 키겠습니다. 아, 어 소화도 할 게 엄청 걷자구. 어, 전 거성이죠. 아. 어 나오니까 또 추워 씨야. 저 그냥 온탕과 냉탕을 오가네. 아 엄마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중.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아 오늘 같은 날 무조건 감기 걸려. 아 진짜 잘 먹었다 근데 진짜 초이스 굿. 어 김치찌개인데. 아 근데 사실 김치찌개만한 게 없지 진짜. 집에 자취하죠? 네. 밥 뭐 어떻게 먹어요? 시켜 먹죠. 아이고 물리는데 진짜 물려. 나 이제 띵동이 좀 물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데 배달하느냐가 상관없어. 그냥 띵동은 좀 물려. 아니 그러니까 띵동이 문제가 아니고 배달 음식 자체가 아무리 아 와도 이제 물리더라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그냥 라면 먹어버리잖아. 아, 진짜 밑반찬을 좀 사놓고 그냥 햇반이라도 돌려 먹어야겠어. 아, 안 돼. 몸이 먹는 게 중요한데. 아, 안 먹게 되던데요. 어, 아니 난 뭐 안 먹게 되던데요. 어, 난 아니 결혼하면 마누라가 밥 해주겠지. 여러분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뭐한데 제가 여자친구랑 7살 차이 나거든요. 여자친구가 아까 저한테 반말하는데 제가 좀 기분이 그건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야 오빠한테 혹시 사귀면서 오빠한테 불만 같은 거 있어? 진짜 나한테 진짜 싫은 거 다 좋은데 오빠는 좀 너무 꼰대야. 내가 뭘 꼰대야? 그러니까. 아니 꼰대도 아니고 뭐 뭐라 그러지 할아버지 같은 거. 에? 아니 나한테 야 이러면 야? 내가 네 친구냐? 아 그래? 원래 연인은 그 반말 하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너 나중에 우리 어? 아버지 앞에서도 나한테 야라 그럴 거야? 아니 원래 연인은 편해야 된다고? 너도 전 여친한테 반말했잖아. 아예 그런가? 아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말. 내가 성대모사를 좋아하긴 하나 봐. 여친 성대모사도 내가 하거든. 오빠. 귀여워. 오빠. 하지 마. 차 타고 가겠습니다. 저 집에 가서 방송 켤게요, 여러분들. 봐봐.